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똑같은 정심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제품은 틀린데요.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가 있는 이런 부속들을 보통 정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제품에는 링이 두 개가 있고요. 이 제품에는 이렇게 링이 있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부속은 한 10mm 정도부터 링이 있고, 이 부속은 거의 20mm 이상부터 지금 링이 있는데, 둘다 링은 있습니다. 꼭두 개가 꼭 굳이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당연히 이 제품은 이 링이 이 끝단하고 가깝기 때문에 배관이 조금 짧아도 커버를 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은 너무 멀기 때문에 배관이 조금이나 짧으면은 얘까지 가지도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정심이지만 여기에 배관에 규격에 딱 맞는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불량한 정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제품을 제가 한번 껴볼게요. 이 제품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밀폐형 변기, 치마형 변기에 시공을 하게 되면 조립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링이 지금 뻑뻑한 상태고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 변기를 배관에다 넣으면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고무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내용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뻑뻑한 상태의 변기가 당연히 밀폐력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은 불량 정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링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지금 상태가 마감 처리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돌기 같은 게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거친데, 이런 데 이제 이물질들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 이 링이 있지만 이 링이 값어치가 전혀 없는 부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한번 이 배관에다 넣어볼게요. 지금 전에 있는 배관은 제가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빡빡한지. 근데 이 제품은 보세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고도 이렇게 유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정심을 제대로 꼈고, 배관은 당연히 이렇게 타일 라인에 맞춰서 짧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시공했는데 왜 냄새가 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부속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마감이 나올 수가 없죠.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변기가 흔들리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부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을 고르실 때는 당연히 초보분들은 처음 시공하거나 이런 분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속마다 다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나 좋은 부속은 정말 딱 봐도 겉모습만 봐도 튼튼하고 정말 틀리게 보입니다. 이 부속은 정말 이 정심 중에서는 제일 튼튼하고 부속 자체가 좋은 부속이고요. 이런 부속은 저희는 줘도 안 가져요. 그냥 갖다 버립니다. 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이런 부속은 어느 때 쓰냐면요. 상황에 맞는 작업을 할 때, 그때 이 부속이 호환이 되는 그런 배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나 작업을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절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배관은 지금 현재 나오는 VG2 배관입니다. 이 배관에 이렇게 유격이 있는 부속은 절대 쓸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속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 고무링을 빼면
다른 방법으로 시공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시공을 하셔야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링을 다 빼버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공을 하시면 얘랑 많은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시공을 하셔야지, 문제는 거의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심 중에 제대로 된 정심과 불량 정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